모두들 터라입니다. 아저씨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소식입니다. 아이고. 12월 3일날 일본에서 이미 개봉을 했어요. 네. 그리고 평가를 찾아봤더니 대부분 호평입니다. 네. 되게 좋다고들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어요. 뭐 성우가 왜 교체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왜 3D로 만들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일단 보고 오신 분들이 슬램덩크 팬들이라면 이걸 싫어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겠죠. 계속해서 지금 새로운 광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광고도 PV도 번호별로 나오고 있잖아요. 아, 맞아요. 아주 사람을 그냥 들었다 놨다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싶지? 보고 싶지? 이런 느낌으로 그 일본에서는 네. 사실은 여러 가지 뒷얘기들이 있잖아요. 원래 옛날에 있었던 그 슬램덩크 애니메이션 TV 시리즈 네. 그거를 이제 원작자인 다케이코 이노우에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말도 들리고 그래서 이번 극장판이 더 퍼스트 슬램덩크라는 이름도 붙었다는 말도 들리고 근데 여기서 이제 일본 팬들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의 성우들의 목소리를 다 기억하고 있는데 성우진이 싹 다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것에서 굉장히 서운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복잡한 입장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름 어떻게 할 거지? 한국처럼 찰떡 이름을 전부 붙여버리는 슬램덩크 소비국이 없는데 최치수 서태웅 강백호가 아니라 미야기 아카기 하나미치로 나오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말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일단 제작위원회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 이노우에 다케이코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이름 같은 경우에 네네. 일본 이름으로 하면 화투패잖아요. 그쵸. 이게 이 화투패를 한국에서 못 살리니까 그냥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게 너무 찰떡이었던 거지. 너무 찰떡으로 잘 정말 얼굴이 송태섭인데 네, 어떻게? 그러니까 이거 보면 강백호가 안 떠오르십니까? 그러니까 그게 참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이 갑니다.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여질지 아직 우리는 이제 스포를 피하기 위해서 안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저는 그쵸, 그 바닥에 그쵸. 들어가서 봤거든요. 네. 반응들이랑 리뷰들을. 근데 충분히 기대할만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한국 개봉은 내년 1월입니다. 한 달 남았어요 이제. 한 달 남았어요. 나 네. 너무 기대된다. 네.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안 나왔는데 네네. 다음 보부상에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월 네. 1일 개봉해서 첫날 딱 보고 둘째 날 셋째 날 보고 한 5일쯤 와가지고 아 진짜 개꿀잼이잖아요 이러면서. 그렇죠. 캐릭터도 캐릭터지만 그 애니메이션을 볼 때 제일 아쉬웠던 것은 슬램덩크를 보면서 머릿속에서 돌아가고 있던 각 인물들의 시합 중의 움직임이었어요. 그게 안 보이니까. 근데 이번엔 PV만 봐도 정말로 농구를 저렇게 하고 있구나. 그렇죠. 저 캐릭터는 저렇게 움직이는구나 같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설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개봉관은 CGV가 확정이 됐는데 다른 곳은 뭐 협의 중이거나 아니면 CGV 단독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네네. 네, 그래서 그거는 추후로 공지가 나오면은 그걸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화이팅.